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분이 월세로 그동안은 하셨다가 경매가 당하고 보니 아까워서 내가 잡아서 하자 해서 조금 높게 쓰인 거죠. 2등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좋은 물건 아니라 그랬어요. 2억 1000이랑 2천, 3천 정도 차이가 나지만 잡아야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야 권리금에도 건지니까. 손해본 걸 만회하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데 아까 남동구 구월동의 포장마차 분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이런 걸 준비 못하고 하신 거고, 이분은 어쨌든 그걸 준비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80% 90% 대출을 받으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거기다 보증금을 또 받고 이러면 아까처럼 내 돈이 들어가는 거에서 큰돈안 들이고도 내가 실제 월세 임차할 정도의 돈으로 내가 건물 주인이 돼서 영업을 할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메리트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사업이라는 건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다잘 되는 거 아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권리금 받고 누구한테 팔고 차라리 월세 받는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원상 복구할,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도 없죠. 그리고 리스크도 남들보다 작죠. 남들은 120낼 거를 난 60만 원만 내면서 오히려 조금씩 벌고 가는 거죠.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겠잖아요. 그렇게 갈수 있는 거를 여러분은 여태껏 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3억짜리면 4억짜리면 뭐내 돈이 최소한 50% 60% 7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 2억짜리든 1억짜리든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감정가는 물론 1억 이상이겠죠. 2억이든 1억 5천짜리를 1억에 낙찰 받으면 80% 90% 대출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감정가의 60% 또는 2억짜리 감정이 1억에 낙찰 받는다고 할게요. 계산을. 2억에 60%면 1억 2천 대출이, 1억 2천이 대출이 나오겠죠? 1억 2천 대출이 나오거나 1억에 낙찰 받으면 90%, 9천, 그중에 작은 거, 9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9천만 원의 대출이 이자는 4%라고 쳐도 360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그럼 30만 원 내고 내가 건물주가 돼서 이 건물을 운영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몰라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 돈을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다보니 건물주가 아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임차인이야. 근데 사실은 이 임차인 보증금 정도 돈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가짜 이게 스타를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제 강의는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했던 거 과거는 그냥 설명 때문에 드리겠지만 실제 계속 낙찰받고 있고 진행하는 물건을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하려고 했거나 했던 물건, 입찰한 물건. 그러니까 강의 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예요. 저는 이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 하는 투자자고 실제 경험, 실제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론은 딴 데서 배우셔도 되고요. 책으로 보셔도 돼요. 다만 실제는 달라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다음 거 이거 먼저 대구 것도 여기 왔으니까 저번에 제가 봤던 물건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이 한번 실전 투자반 분들은 한번 봤던 물건일 건데 이게 그 변경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2020 타경 1, 2, 4, 5. 저 요번에 저희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잡은 물건이기도 하고 잡을 물건이기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거의 같은 대구 이시아시티의 상가에 3층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 같이 임장 가봤을 때 여기 3층에 있는 이름이 뭐였더라? 파만농이라는 이 사무실 공간이 경매로 나왔어요. 여기 이쪽도 저희가 이제 또 같이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진행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사무실 뭐 이렇게 창고 겸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나온 거고 지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자면. 여기 아주 말씀드려 보면 번화가 상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또 좋은 거는 이쪽에 뭐 그때 고속도로라 그랬나? 그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너편으로 갔나 보다. 이건 다시 나갈게요. 그냥 그런 거는 자료를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찾아보시면 알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고요. 그런 건 직접 검색하시면 되고 1억에 전세권이나 이렇게 뭐 전세권 설정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럼 이 1억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속 쓸 거냐 안쓸 거냐 이게 지금 1억 2,700까지 떨어졌어요. 2억 6천짜리가 30평인데 이게 얼마의 시세가 되느냐 이런 걸 아까처럼 임대 매매 이런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이게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뭐 2, 3 보증금 2, 3천에 한100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 가격에 낙찰 받을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변경이 된 겁니다.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임대만 잘 놓을 수 있고 또는 지금 여기 임대 놓고 있는 이 사람들과 재계약만 잘 된다면 괜찮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입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입찰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쓰고 있는데 팜 한 명이 다 쓰고 있는데 이 면적을 잘해서 이쪽과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자신이 된다면 얘네랑 재계약을 하던 내보내고 뭐 명도나 이런 것도 순서상으로 후순위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보내고 임대를 잘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도 벌써 월세 수익이 나오겠죠? 네, 낙찰가 말씀드렸죠? 감정가 60%니까 한 2억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대출이. 2억에 잡는다고, 2억 천에 잡는다고 해도 대출 80%, 90%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잘해서 월세까지만 잘 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방 쪽으로 웬만하면 사실 좀 제가 관리가 힘들어서 좀 힘들어요. 직접적으로 하긴 힘든데 뭐 또 추가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고 하실까봐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좀 몇 개 보여드립니다.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또 다음 물건은 2021타경 이건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요 로드옥션이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한번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지금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이 물건은 뭐냐 제가 좀 의뢰가 들어와서 보는 것도 있기도 한데 이건 대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도 가봤던 곳이에요. 대전에 있는 거고요. 유성구에 있고 3억 천짜리가 지금 2억 1700에 나왔는데 이 해당 건물이고요. 건물은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가 호프 뭐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1층이랑 2층이랑 연결돼서 썼더라고요. 1층, 2층을 보시면 연결돼서 썼던 곳인데 여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뭐 지하철역 있고요. 이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지금 전용 14평, 대지권 5평 되는 게 이렇게 나왔고 지도를 한번 저희가 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보면 다음으로 보시면 딱 이런 느낌 보이시더라고요. 로드뷰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안 찾아주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뭐가 이상이 있나 봐요. 그쪽이 안 잡히고 다른 쪽이 잡혀버리네요. 아무튼 뭐 요거는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 그냥 일반 지도로도 보셔도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코너 자리에 있고 여기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쪽 라인에 있는 곳이고 제가 가봤던 곳이고 여기 지하 경매가 한 300평, 400평짜리가 지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건물 알아요. 여기 핸드폰 가게 찾으시는 의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1층 상가를 보다 보니까 이쪽도 좀 보게 됐는데 이쪽도 찾으시는 분이니까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 현황에는 지금은 나와 있죠. 전입세대 없고 폐문 문제다.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임대 개념은 아니고 명도한 후에 다시 새로운 임차를 맞춰야 되겠죠. 단점이 있다면 1층, 2층이 연결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은 그 1, 2층 연결할 때는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메꿔야 돼요. 1층은 1층에서 철거하고 위는 위에서 막아야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같이 쓰신다면 제일 좋지만 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해당 건물 코너 자리에 워낙 크고 해서 그냥 갔을 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이렇게 1층은 사실상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곳이고 은행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카페베나 이렇게 많이 했었죠. 1층하고 2층을 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1층에 뭐 ATM기 아니면 커피 뭐 테이크아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옮겨라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그 모습이네요. 여기 3번이 1층 올라가서 여기가 이렇게 같이 썼던 거죠. 잘 됐을 땐 제법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예전 같으면 사실 거꾸로 지금도 이렇게 뭐 은행이 들어가고 이렇게 채운다거나 카페베네 같은 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지금 카페베네가 많이 죽었지만 한참 잘 됐을 때처럼 그런 걸 아이들 잘만 낼 수 있다면 이거 하나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사실은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나중에 안 될 때는 만약에 따로 낙찰을 받으신다면 분리해서 1층 따로 2층 3층 따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리고 생각하시면 또 힘들어져요. 나름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잘 해놨었던 것 같은데 사진 보면 뭐 집기도 아직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이게 2층 사진이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요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